뭐 전화받고 특별히 된 생각보다는 그 어떤 산이라는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리산은 그냥 할머니 같은 산이었다. 저를 언제나 묵묵히 지켜봤고 그 어떤 원조,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산의 뿌리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컸던 산은 와룡산이 모산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본론으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산들은 저를 키웠던 그 큰 뿌리는 어떻게 지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엄청 큰 산이에요. 이 지리산이라는 자체는. 다음 주에 지리산을 오른다. 첫방이 될 거잖아요. 네. 첫방은 그래도 천왕봉에서 시작을 해야죠. 산을 조금 아는 연예인이 붙어가지고 난 이슈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감독님한테 소양을 가지고 있는 거지. 딱 떠오르는 일입니다. 조용필. 네가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어야지. 이슈 있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이슈를 하겠다는 게. 안녕하세요. 저 추석마을 하나 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생각에는 저 봄 전에 눈이 한번 내리지 않나? 야, 그래. 지금 눈 한 번 안 왔는데 여기서 눈을 한꺼번에 다 보네. 그레이트 지리산이라는 곳은 되게 잘. 일단 그레이트 지리산 제목은 마음에 드십니다. 아, 좋네요. 그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등산이 아니라 촬영하면서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분이 이제 카메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사전에 이제 준비 운동 이런 걸 해야 이제 또 심장마비나 이런 게 안 걸리니까. 준비 운동은 이제 해야죠. 홍영봉이 다리가 있네. 홍영봉이 들린다는 거죠. 대나 하나에 들어갈 짐이 있잖아. 연결돼 있어. 제일 무거운 거는 요 등판에 여기 위에 쪽에 위치할 것 같아. 제일 무거운 거는 이거를 이렇게. 이거 제일 따끈따끈한 장비지. 여기. 와. 뭐야. 천치마 환경이다. 천치마 환경. 워터 포커스에서 기가 막히네. 우리 정도면 한 150에서 200로면 한 충분해. 우리가 77년도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원정 갈 때 거기 여기 칠성계곡에 눈이 지리산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설악산에 보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뭐냐면 그게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이 눈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곳인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히말라 훈련하다가 많이 죽었지. 근데 거기하고 지리산에는 여기 칠성계곡이 겨울에 눈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70년도에도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해. 사실 나도 이 계곡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등산학교 나왔으니까 지리산 등산학교를 요 칠성 계곡에서 그때 막 겨울에 얼어 있을 때 뭐 빙벽에서 보행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빙벽을 오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교육을 받지. 겨울 되면 전부 다 얼음이 얼어버리니까. 지리산에서 제일 추운 곳이니까, 그리고 눈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그런 영역을 가보면 죽어서 못된다. 또 비 많이 떨어진다. 뚝뚝뚝하네, 막 비가. 비가 오긴 와야 되는데.
이제 다 올라가는가 보여다 하는 손으로. 하늘은 열렸지만은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어우, 저 몇 분 계시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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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천왕봉은 딱 구름에 잘 있네. 그게 이제 이 천왕봉으로 가려면 이 서북 주농을 통과해서 천왕봉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백두산으로 예지산 쭉 가다 보면 이걸 서북 주농이라고 그러죠. 구리산은. 어, 또 구리에 별판가 봐라. 멋있다. 진짜. 비가 오면 저체온증 이런 얘기 한다 아닙니까? 그게 추운 날씨에 저체온증이 오는 것도 아니라고 결국. 그러게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절기에 이런 때에 이제 스콜성 어떻게 보면 갑자기 뭐 5월달에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런 때는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장비를 쉽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반팔 입고 산에 온다든지 이러면 이런 날 만약에 날씨가 어두워져서 길을 잃었다 이러면 그게 저체온증. 그러니까 여름이라 그러지만은 여름에도 이 지리산에 오면 뭐 우리가 서북주렁이라든지 천왕봉에서 이렇게 지리산을 종주하다 보면 되게 쌀랑하지. 그래서 이때 이제 변절기에 적절한 옷을 준비하는 게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지 사실. 이런 때에 만약에 저체온증이 온다든지 이렇게 가스가 많이 끼면 또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링반대롱이라고 그러는데. 링반대롱? 그러니까 똑같은 링처럼 해서 내가 내 자리를 모르고 계속 도는 거지. 아, 그런 그러니까. 또 용어가 있네. 그렇지. 링반대롱. 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런 때 가장 많이 일어나. 안개 많이 피고 이렇게 이제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스가 많이 끼고 이런 때 항상 일어난다. 오, 잘나네. 멈추네. 갑시다. Let me hear your flow, sisters. Hey, sister, go, sister, soul, sister, flow, sister. Oh. 지리산의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다는 만복대. 정상에 서면 노고단, 반야봉, 천연봉까지 두 눈 가득 복을 담는다는데. 오늘은 설마 임시효?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스틱을 잡는 사람들이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밑에서 넣어서 스틱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이 전체로 파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 핸드 어떻게 보면 손에 밀착된 이 테이프 손목걸이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이 손목에 힘이 가지 않고 스틱을 파지하는 겁니다.